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경관 문제 다 푸는 건 아니고 나눠준 거 있죠? 오늘 나눠준 거. 안준건왜안 줬냐? 너무 너무 쉬워서 안 줬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풀고 충분히 알수 있는 거. 근데 보니까 얘네 이제 간부 문제는 사0 문제죠. 그래갖고 그리 어뭐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다 내려고 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드디어 나왔죠 어 지방자치가 나왔고 근데 음 여러분이 아마 풀어봤으면 느꼈겠지만 최신 판례가 되게 많이 나왔죠 어 우리 공부했던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고 또 간부 학생들도 뭐 여러분보다 좀 빠르게 6 0일다 끝내고 갔다 왔는데 뭐 헌법은 별로 어렵단 말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 출제가 무난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무난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도 뭐 원래는 진짜 어렵게 나오는 게 차례지 작년에 간부가 무난했는데 이 차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또 모르겠어 요즘 분위기가 최근에 뭐 기사도 보면 뭐 경찰 시험은 좀 무난하게 내리고 싶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거든 너무 이상한 문제는 좀안낸다는 식의 뭐 이렇게 뭐, 뭐 기사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있으니까 또 어렵게 나오면 뭐 선방하고 와야 되는 거고 뭐 여러분 하나 기억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안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어, 그런 거 봅시다 서첫 번째 거는 이제 어~ 이제 원래 간부시험은 작년부터 보니까 헌정사가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작년 뭐~ 어, 간부시험도 까먹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보고 기출됐던 헌정사 같은 건잘 기억을 해야겠죠 어~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일번지면 이제 제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우리 핵지총회는 있죠? 핵지총회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재헌헌법 때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원칙이 아니었죠 뒤에 보면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돼있죠. 이제 기, 경제상의 자유, 그 자유시장 경제일서가 원칙이 아니라, 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어, 사회적 경제일서, 뭐, 약간 사회국가적 원리가 좀 강했죠. 어, 강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이일번처럼 돼있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일서가 원칙이지, 그지? 원칙인데, 이때는 자유시장 경제일서가 원칙이 아니었다. 요걸 묻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 뜬금없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 같은 걸 몰라도, 2번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겠죠. 3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결 가져올, 어, 국가안의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이제, 붙여서, 민의원, 어, 민의원 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음,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한다고 처음으로 규정했다는데, 이게 뭐죠? 어, 이제, 국민투표인데 중요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죠. 어, 이건 이제 처음 들어온 건 우리 언제다? 54년 헌법이죠. 54년 헌법. 그건 뭐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겠다. 또뭐 특징적인 거지. 이때. 이때 54년 헌법이지 어떤 특징이 있었지? 삼선 개헌을 했죠. 삼선 개헌. 그래서 이승만이가 음, 이제 부칙을 개정하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한번더할수 있다. 삼선 개헌. 뭐그 연임 제한을 좀 폐지해버리는 자기의 경우에만 하면서 국민들한테 하나, 하나 던져줬다 했던 거지. 그래서 국민투표고. 이게 지금 뭐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언제 처음 들어왔지? 1962년에 처음 들어왔지. 62년에. 그서 그런 거 비교를 잘 해도, 특징적이니까 아마 많이들 안 틀렸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이건 특징적이라 잘할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 번이 이제 오차헌법 개정 6 2이년 헌법에서 국회에는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선택되는 그 자격을 상실하나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했다. 음 여기 이게 특징이 뭐죠? 6 2년 헌법 특징이 극단적 정당 국가와 경향이다라고 말했던 거지, 그렇지? 정당 정당원이 아니면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들, 어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에 이제 거의 뭐 박정희 똘마니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고 80년헌법에 사라지는 거지. 80년헌법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본인이, 본인은 본인이야. 이 사람 뽑히고 나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뭐 전두환이 뽑은 다음에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정답률이 매우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권 경합 음 물어봤죠. 그래서 1번은 일반론이죠.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요런 표현을좀 주의해 두고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해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치매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살핀다 일반론이죠 물론 이제 뭐 일반과 특별의 관계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그리고 보충적인 기본권 관계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뭐 그걸 살펴보면 되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일반론으로 좀 기억을 해야겠고 그다음에 2 번은 뭐 우리 다 아는 문신이 나왔죠 그래서 문신 시술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문신 시술업을 합법적으로 어긴 직업으로 영위할 수있야함을 주장 어, 주장하고 있고 의료법 조항의 일차적 의도도 보건 위생상 위해 가능성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살핀 이상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물론 이제 합헌이죠. 이건 합헌으로 봤고 그다음에 이런 또 예를 들면 이, 뭐, 타투이스트잖아, 그지? 타투이스트? 이런 사람들이 문신 시도를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될 입법 의무 같은 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거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뭐였죠? 예술의 자유 제한은 맞다. 이랬었지, 그지? 예술의 자유 제한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굳이 침해 여부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다. 아, 뭐, 이걸 물어본 거고. 자꾸 이제 문신에 대한 건 이제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 역시 3번도, 우리 뭐, 최근하고도 관련이 있긴 한데, 최근 판례를 낸게 아니라 좀 예전 걸 물어봤어요 선거 기간 중 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일 차적 의도는 선거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데 있으며 헌법상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위 조항에 의해 직접 제약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최신 판례에는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어, 최근에 우리 보면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게 있었잖아, 그지? 선거 뭐뭐 뭐, 선거 기간 중뭐 그때 80일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집회를 다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위헌인 게 있었는데 이, 이 표현 자체는 좀 아마 해설을 보시면 제가 2013년에 나온 거죠. 요번 판례 때는 이 말은 하지 않았어. 근데 뭐 현재도 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집회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걸 살펴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낯설더라도, 어쨌든 결사의 자유를 살펴보진 않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응용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음, 우리가 모든 판례 문구를 다 알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아, 요거 모임 처벌하는 거, 집회의 자유 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였으니까, 결사의 자유는, 상관없었겠지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모든 짐을 다할 수는 없다 아 어, 그럼 그런 거좀 그런 생각해두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이) 사실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국립대학교 총장 임명 후보자 선거시 투표에서 일정수 이상을 투표한 경우에만 기타금 전액이나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타금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급에 귀속시키는 어, 기탁금 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뭐를 뭐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죠, 그죠? 구체적으로 10% 15%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어, 뭐위헌인적도 있고 합헌인적도 있었는데 뭘 살펴보냐? 재산권보다 공무당인권을 중심으로 살핀다 돼 있는데 아니죠? 재산권 침해 여부를 살피게 돼 있죠? 내가 뭐 아마 해설을 받았죠? 어, 해설해 보면 비교해놨어요. 기탁금 귀속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지 여부, 재산권 제한 침해 이걸 살피겠다 이거지. 기탁금이 귀속되는 거 이거 뭐야 10%나 뭐15% 이런 걸 득표를 하면 15% 이상 득표하면 경북대학교 사건에선 전액을 돌려줬죠 이런 거 합헌이지 그지 합헌인데 재산권 침해 쪽으로 갔고 근데 기탁금 밑에 비교했는데 뭐 넣어놨어? 기탁금 납부조항 넣어놨지 기탁금을 내야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기탁금을 내야 출마할 수 있는 게 기탁금 납부조항이지 그지 요거는 공무단위권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두면 되겠지 이제 서 이게 사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서 기타금을 반환하는 건 재산권 쪽으로 갖고 그다음에 기타금을 일단 내야 되는 거, 내야 되는 거, 납부조항 구별할 수 있겠죠? 어, 이거 두 개를 구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물론 결론적으로 뭐 경북대학교 사건은 합헌이었지, 그렇지? 뭐 기타금 3천만 원 내도 직선제기도 하고 그래서 경북대 사건도 합헌이기도 했고 직선제, 간선제 이런 거 조심하면서 좀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나왔죠. 지방자치제도 나왔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 a 의 뭐, 기초지방자치단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뭐, 구, 뭐, 동작구,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이런 게,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뭐, 서울시,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서울특별시. 응?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이게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대한 감사. 나와있죠. 그래서, 음, 우리가, 좀 익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3, 4번이죠. 3, 4번은 알고 있었지. 그지 그래서 3번, 4번을 먼저 보면 A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 안전부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 하고 포괄적, 사단적 일반 감사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 그래서 행안부 감사는 어때요? 이건 상급 기관적인 감사지. 그지 행안부 장관의 이런 감사, 이런 경우에는 어, 합법성 감사, 포괄적 사전적 일반 감사.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였죠? 행안부 장관 사례라든지 뭐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또 4번은 여기는 이거 비교로 꼭 해나가겠지 우리가 감사원이죠. 어, 감사원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한목적성 감사 즉 소위 말한 이제 타당성 감사죠. 사당성 그다음에 사전적 포괄적 감사가 인정된다고 했지. 3, 4번은 쉽게 나왔어 근데 문제는 이제 1, 2번이 낯선데. 음, 답이 (2번이잖아) 그지 (2번인데) 음, 우리 최신팔레 자료에 있다 내가 근데 안 가르켜줬어 뭐 이거 봐야겠니 시8일로 넘어왔는데 줄은 쳐놨어 내가 맞히고 왔더라고요 또, 또 간부하는 애들은 또 보지 말래도 한번 봤나 보지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근데 충분히 유추는 할수 있지 그지 (1~2번) 중에 찍어야지 (3~4번) 찍은 사람은 공부 안한 거다잉 그지 어, 찍었니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지방자치나무는 선번짓기로 했어요. 죽여버린다. 버리지 말고 이런 건뭐 우리는 나온다면 또 뭐가 좀 가능성이 높겠어. 이렇게 나왔다면 조례재정권 뭐 이런 게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지, 그렇지? 음, 자치사무 기관임 사무 이건 또잘기피라 하고서 B가 어, B가 이제 일정 어, B가 어,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착수하기 는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 건 맞죠? 어 얘는 이제 역시 상급 기관이니까 이거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더 특정을 좀 해줘야 된다. 감사원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어~ 특정된 감사 대상을 a 에게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부분에 밑줄은 터져 놨어 내가 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지 또 보지 말랬는데 굳이 보면 안될것 같아서 안 봤지 그지 근데 이제 보자 이제 보자 하지. 그래서 아마 간부니까 뭐 이게 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번도 한번 알아둡시다. 알아두면 A의 자치담에 대한 B의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된 경우 원래는 이걸 감사하면 안 되겠죠. 금방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번에 이제 특정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A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 그죠? 감사대상의 확정 내지 추가가 허용될 수 있다 특히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닌 게 되는 거지 이 부분까지는 확정할 수 있다는데 반대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나올 법도 했는데 간부에서 먼저 일단 음, 선전포고라고 나왔지. 승진에 나오더니 간부에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긴 한데, 음, 그게 이번이 될지, 뭐, 다음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어, 다 이건 최신 판례에 있으니까 한번 기억만 해보고,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 가볼까요? 부담금, 저, 그렇죠? 우리, 세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어, 특별 부담금. 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음, 주민 등, 음,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 한강 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증, 음,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어,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부의 집단에게만 강제적 어 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이건뭐 우리 기본서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 둘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어 자료에 넣어 놨지만 하퍼냐?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이라고 무조건 위헌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이 위헌인 경우들이 있지만, 얘는 합헌이 됐다 이거지. 그서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으로 나온다든지, 어? 아니면, 근데, 위헌이라고 나온다든지, 이런 틀리겠지? 그 그것만 좀 비교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 이번은 우리 내가 막, 응? 내차 카니발이라 그랬잖아. 이씨발, 그지 개새끼 들 <laughs> 어, 요즘 또, 경유값이 많이 올랐어. 어, 그래갖고, 죽을 것 같아. 이나분 새끼 때문에. 어, 아직도 방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오늘 뭐 수업 있는 거 맞냐 이러더라고 <laughs> 어제, 어제 오후에 수업 오는데 늦게 갔거든 응, 그래갖고 어, 어제는 그냥 응. 여러분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아무튼 의심을 받고 있다 응. 네뭐 여러분 목요일 수업 지면 내가 갑자기 뭐 딸을 업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새끼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갖고 또 요거 어, 경유차 환경개선 분담금은 음, 죠 그렇죠? 이게, 환경보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정책 실현 목적에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고, 요, 합헌이죠 어, 헌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최근에도 봤던 것 같다. 그죠? 다 아시다시피 어때요?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건 괜찮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온 요 경우는 안 된다고 했죠. 요거는 위헌이었던 거. 그래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뿐만 제외하고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 분양됨으로써 자 여기가 핵심이지 기존에 비하여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되면서 제외하지 아니한 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세대였다가 5000세대로 늘어났으면 얼만큼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돼? 3000세대분만 부과를 해야겠죠 근데 5000세대분을 부과하면 안된다 뭐 이렇게 공부했던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은 제외를 했어야 되죠 제외를 해줬어야 된다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반 이건 위헌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음사 번은 뭐 우리 어, 역시 이제 최신의 판례에서 좀 봤던 어두 번째 줄에 대불 비용 부담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일단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자료에서 다시 한번 넣어 놓은 것처럼 음저이 그렇죠? 자체가 이제뭐 위헌인 건 아니겠죠 어, 위헌인 건 아니다 근데 어, 어느 부분만 위헌이었지 음, 위임 조항 중그 금액 부분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만 포괄 임금 전치 기반이었다. 한번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한번 출제를 했다. 그 그러니까 출제 위원이 조금 음, 뭐랄까요? 최신 판례를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줬고. 7월이냐, 지금이? 7월인가? 판례가 나왔지. 근데 아직 뭐 주문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 근데 하나 냈어. 하나. 답은 아니었어. 모르면 합헌이지 근데, 음, 처음에 나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뭐야, 이 개새끼, 라고 한참 찾았네. 그지 같은 새끼, 라고 음, 아직 뜨지도 않은 걸 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됐더라 좀, 우리랑 근데 출제연이 같진 않으니까,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단인권은뭐 언제든 나올 텐데, 뭐 여러가지 판례들을 중요한 거다 모아놨지, 그지? 이런 것도 많이 풀어봤던 내용인데, 공무단인권에 대한 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죠 교원. 이거, 뭐, 우리가 풀어봤을 텐데.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어, 공무당인권 침해하지 않죠. 이거 교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교원이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교사가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했던거 기억해 두고. 2번은 뭐, 최신 판례로 봤던 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 이건 영구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지, 그지뭐 10년, 20년도 아니고 모든 직렬, 뭐 관련성 같은 거묻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인권 침해죠. 어, 유명한 판례고 많이 나오고 있고. 3번도 우리 막뭘 제안한다, 안 한다 막 했던 열심히 했던 거죠, 그죠? 이거 3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찾았지, 그렇지? 승진 임용에 관한 부분 공무당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보다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지? 승급 조항하고 비교를 했었지, 그렇지? 어, 승급은 뭐 재산권에 대한 거였고 승진 임용이 공무당인권에 대한 제한이고 했는데 합헌이었다. 쉽게 나왔죠. 오히려 어, 됐고 그다음에 4번도 뭐 중요한 편인데 나왔죠. 나올 게 나왔다. 피성년 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정한 그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을 부득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무당위권을 어,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죠? 우리 뭐 어떤 말이었어 일단 휴직을 시켜놓고 얘가 회복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어, 당연 퇴직 시킨 건 너무 과도하다 어 했던 거 기억이 났실을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근데 뭐 그죠? 5번 같은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뭐 어떤 지문이든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상할 게 없으니까 잘 정리해둬야겠죠, 주심 판례들. 작년에도 간부에 나왔던 게 그대로 2차에 나온 것도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판례 뭐 가집행 선고 판례 있잖아그 그지? 당사자 통에서 가집행 선고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나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네가 사심문제다 보니까 어 겹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 1차 때 나왔던 게뭐 그냥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잘 봐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원권에 대한 거 음~ 일 번은 그쵸 그렇죠?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 있는데 내가 별로 안 중요해서 뭐~ 설명을 많이 안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국가유공자가 철도 청장에게 자신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에 취업 보호 대상자의 기능직 공무원 채용 의무 비율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국가유공자가 채용 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런 비율만으로 특정인 무조건 시험 없이 나를 임용시켜 달라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권리까지는 인정되지 않나 해서 뭐 해설에도 어느 정도의 기대권은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도 어때요 법에 의해서 구체화가 돼야겠죠 그죠 비율만으로 특정인을 시험 없이 무조건 임용해 달라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인정이 안될거 아니야 하지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알아듣고 그다음에 2번은 뭐 많이 봤다 그죠? 이거는 공무의 심의 대상이죠. 뭐 답은 뭐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고. 3번 은 우리도 뭐 풀어봤던 거잖아요, 그지 우리 대리인에 의한 어, 청원, 대리청원도 뭐 보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은 뭐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 경위장은 청원이 허위의 사실로 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한 사항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 처리를, 어, 아니, 한다. 이건 막, 우리 수업시간에 뭐, 바꿔주고 그러지 않았니? 아니, 할수 있다. 어, 아니, 할수 있다. 막, 마침 기억이 나야겠지, 그지? 60일 작정할 때 우리가 막 바꿔주고 막 했었지, 그지?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서, 어, 줬던 것들 기억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1번 때문에 이건 풀어봤어. 서 우리 기본서엔 있는데, 낯선 거 만나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뭐, 답은 찾을 수 있었겠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어, 뭐잘 몰라도, 일단, 음, 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7번을 보라고 했던 건 재판청권, 그죠? 그래서 1번은 잘 아는 거. 범죄인 인도심사를 서울,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 합판이었죠 이거는 유무죄를 결정한 절차가 아니니까 꼭 상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 어, 직권으로 치료감을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권의 보험범위에 어, 포함된다, 되는데 포함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죠? 치료감은 어떠한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지?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죠. 직권으로도 안 돼.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신청권 인정하지 않은 거다 합헌이죠? 다 합헌인데, 얘는 아예 재판청권의 구 보호범위조차 아니다. 당연히 침해가 될 리가 없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더라도 재판청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사실 확정도 행정심판이 종심 절차로 작용하면 안 되죠. 적어도 한 번은 법관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정, 법률의 적용을 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지. 오로지 전심 절차로만 기능해야 되는 거죠. 어서 3 번도 틀렸고, 요게 이제 관련된 게 밑에 뭐 우리가 해설해야 돼. 는 변호사법 사건, 뭐죠? 변호사 징계,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내면 어디로? 바로 대법원으로 즉시 항고해서 다투도록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그지 그렇게 되면 행정심판이 종심 절차로 작용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4번.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 중 주세법 규정에 따른 의제주류 판매 면허의 취소 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할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할지는 입법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필요적으로 했다고 해서 위헌이 된 거는 음,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지? 사법 절차를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 된게 있는 거고. 이게 오로지 필요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이 된건 없어. 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풀어 주면 되겠죠. 어, 우리 기본서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말한 대로 임의적인지 뭐 필요적인지는 입법 재량입니다. 정확히 나름이에요. 정확히 나름이야. 다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를 취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만 좀 주의하고 있으면 되겠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도 나왔죠 국가배상이 된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주간 테스트나 내란 내가 뭐 이런 때뭐 냈던 거 아니냐 그지 낯설지 않지, 않지 않니 대법원 판례 있지만 낯설다면 여러분 주간 테스트나 이런 거 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지 그지 풀어보세요 그쵸? 1번은 너무 쉽다. 그죠? 우리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은, 음, 이미적 절차죠. 이미적 절차다. 근데, 필요적 절차가 위헌이라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다. 그면 틀린 질문이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입법 정책적으로 좀 바뀌었던 것 뿐이고. 음, 그리고, 뭐, 이런 배상심의회가, 어, 그러니까 우 국가배상법에 이제 배상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 그럼 이게, 몰라, 경찰 앞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야. 한정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이런 경우는 얼마, 뭐 이렇게 써 있긴 했어. 근데, 그건 하나의 기준일 뿐이야. 그 이상을, 어, 배상해줄 수도 있다. 어, 그런 것도 좀 알아두고.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은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음. 5.18 민주화운동, 요거 많이 했잖아요. 그 그래서 어. 어, 두 번째 줄,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으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거. 물론 얘는 좀 불친절하게 나오긴 했지 좀더 친절하면 좀더 자세히 준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는데 응 근데 결국에는 뭐 어때요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었지 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 중요한 게 어~ 고그걸로 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요렇게 해도 합헌인 것도 있지 재판상 화해를 건주해도 괜찮은 거뭐 세월호법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여기서는 문제는 정신적 손해 사실은 그 말이 안 나와서 혼동할 수 있다 그지. 렇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좀 친절한 부분, 이 적극적, 소극적, 이런 말은 해줬잖아. 어, 요 부분까지는 해줬는데, 어, 무조건 재판상화의 성립을 간주해서, 사실은 이제 정신적 손해 부분,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도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거죠. 그죠? 어, 그게 이제 문제였다. 좀잘 기억하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근데, 뭐, 매번 말한 대로 재판상화의 성립 간주, 위헌,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그지? 5.18 민주화법, 민주화 운동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기억을 해야겠죠 또 무조건 다 위헌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걸 좀 알아두고 그다음에 3번 우리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있다면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죠 음~ 해설을 보시면 이건 여러분 대원 팔례라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으로 아니다 (2조 1항) 책임은 뭐예요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법관에게 고의과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고 고의과실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 자체만으로 바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할 수는 없고 어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려면 당의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생산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일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쉽게 인정하겠다는 거야,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거야, 사실은 조금 인정하려면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인정된 거일수 없어. 근데 수업시간에 말해줬죠. 있지 어떤 경우 있지? 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게 있었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했으면 뭐 해줘야 돼? 보안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청구 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각하 결정을 했어. 국대 그 국가배상을 인정했어요. 여기서 뭐가 손해일까? 보안판단을 받지 못한 게 손해야. 어떻게 나오면 틀린다고? 음. 어차피 기각될 사정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질문이야 음? 어차피 기각됐더라도 보완 판단을 못 받았다면 그 자체가 손해다 이거랑 갈, 이, 이게 거랑이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어볼 수는 있을 테니까 그죠 음, 그다음에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서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아유 그럼 성립할 리가 없겠죠 왜 그래요 이거는 위헌 결정이 성립,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당해 공무원은 당해 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어 없어? 거부할 수 없죠. 그대로 적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의과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서 생각을 좀해두시고 그러니까 물론 반대, 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뭐 경찰하게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을 적용해 버렸다.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나서 법을 적용했다 그러면은 그건 고의과실이 인정되겠죠 적어도 중과실이 인정되겠지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보 뭐다 이미 뭔가 행정작용처분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위헌결정을 받은 거니까 음. 고의과실까지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문제 한번 보죠 음. 1번이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도 해설을 보면 좀 기억이 날 수는 있겠어요, 그죠?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의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관 나의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형사부당 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일단 답답하죠, 느낌이. <laughs>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무죄재판이 결론은 뭐야? 무죄재판이 없으면 형사부당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 최근에 나온 이 판례, 위원인 판례가 있었잖아. 그게 뭐지? 무죄는 안 나왔지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재심 과정에서 형이 유죄가 선고됐고, 근데 이, 지금까지 살아온 형보다 뭐 원래는 7년 살았는데 징역 3년이 나왔으면 우리 4년은 보상해줘야겠니? 안 해줘야겠니? 내가 그랬을 때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마저 틀려. 응? 무죄재판이 없더라도, 유죄가 나왔더라도 더 가벼운 형량의 유죄가 나왔다면 형사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는 게 위헌이다 그랬으니까 이때도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할 수 있죠 어 있는 거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이, 이 표현을 못 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그지 근데 그걸 좀 떠올릴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건 해설을 잘 읽어두고 일반론도 써놨고 내가 사실관계도 넣어놨지 그지 사실관계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 꼭 확인을 해두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1번 표현을 잘안 봤잖아 우리가 그지 잘안 봤으니까 핵심은 어디라고? 꼭 무죄재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 그래서 물론 이것도 있고 또뭐 있어요? 면소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어, 형사보상 인정되는 경우 있잖아. 그지? 그럼 더 극단적으로 하면 또 어때? 그지? 불기소도 있잖아. 그렇게라도 풀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한거 외우고, 뭐 외우고 하여튼. 풀수 있다. 근데 나뭐 상대적으로 풀수 있겠죠? 뭐 2번은 쉬웠던 거고, 그죠? 3년, 5년은 까먹지 않았을 테고, 그지? 음, 그 다음에 3번도 많이 봤잖아. 그지? 렇 우리가 뭐 중복적인 보상 이런 건잘안 해주잖아, 그렇지? 문제고. 사 번이 조금 낯선 거지. 잘안 보는 조문인데 내긴 냈죠.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집행정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던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하며 음,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요것만 한번 받으면 되겠다, 그렇지? 조문만 한번 받고 뭐 삼천만 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 여러분이 뒤쪽이 약하니까 그죠 음~ 잘 받을 필요 있겠죠 그 보시면 조문 갖고 좀 장난을 쳤죠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 약간 경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다 그지? 렇 지급하지, 아니,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통념에 위한다 인정할 때. 어, 음. 그 다음에, 2번. 2번도, 그죠? 이게, 또 뭐, 낯설긴 한데, 낯설긴 한데, 봐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범죄 피해자 구조총권은 국외범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죠? 어,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푸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서,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그 방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 야, 말을 꼬고 지랄이네, 그지?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 있다는 거네.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해주냐, 안 해주냐? 안 해주지. 아, 그럼 틀렸구나. 이렇게 푸는 건데, 이제 봐두면 되겠죠? 내가 미 좀, 해설에는 밑줄, 밑줄 쳐있니, 니네도? 밑줄 쳐있지? 그래, 음, 우리, 여우련, 우리 담임쌤이 하면 밑줄을 쳐놓더라, 근데. 응. 음? 내딴 사람이 하면 안 쳐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고서 이 표현이죠. 국가의 주권이 미치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그 방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게 돼 있죠. 어. 이걸 뭐 한번 뽑아놨고, 그래서 너무 다 아는 대로 이 국외 범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건 합헌이죠. 어. 그걸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조문인데, 요게 맞죠?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어떤 의미가 좀 강했어?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 근데 본을 받고 있다면, 이미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까지 이제 구조를 해줄 필요는 없겠지, 그지? 어, 그런 것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골랐을 수도 있겠다. 뭔가 좀 혼동하고 있다면, 그죠? 범죄 피해 구조금의 지급 신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급 신청은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발생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게 아니죠. 지급 신청은 3년, 10년이죠. 2년이 있긴 있다, 그지? 응, 음, 근데 내가 넣어지만 구조 결정이 내려지고 돈 받아가는 게 2년이잖아. 지급 신청은 3년, 10년이 적용되는 거고, 지급결정이 내려가서, 내려져서, 돈 받아가세요! 그게 인연이잖아. 그게 인연이잖아. 구별할 수 있나? 어, 순간적으로 4번을 고르면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실수가 되는 거. 그것만 한번더 보자. 라는 얘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권리 관해서 1번도 최신 판례죠? 어, 재혼 얘기 우리 많이 했었는데, 그죠? 재혼을 유정연금 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 중유정연금에 관한, 어, 부분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권에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 합헌이다 첫째 줄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거 어~ 요 부분이 합헌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 얼마 전에 본 거라서 어렵지 않았을 테고 그다음에 (2번)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 요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 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 연금에 관한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자, 낯설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합헌이라고 그랬지? 아, 아니야? 그런 말안 했어 내가. 했지? 돈을 안 냈잖아. 3분의 2, 응? 3분의 2보다 짧은 기간 이렇게 되면 이게 보니까 내가 국민연금 연체해 봤거든. <laughs> 연체해 봤는데 연체한 기간이 늘면 늘수록 내야 되는 돈이 짧아져. 놀랍지 않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연체를 하면 원래 연체료까지 더 많이 내는 게 맞잖아.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죽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 아, 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연금을 받는 기간도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잖아. 3분의 2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럼 점점 점점 깎아 주기 시작해 넘어가 <laughs> 아무튼, 괜히 슬프네 아무튼 3분의 2보다 짧은 유족 어, 여기. 기간에 기 합산한 기간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여기다 표시해 봅니다 어, 여기다 표시해 보고 괜찮다 이렇게 되면 안 내도 된다 어. 이게 음, 개인의 여명 야 요번에 누구더라? 너에 기사 봤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권, 나이 많은 사람들 제한하자 그랬어요. 어? 여명선거권이라는 걸 갖고 들고 들어왔어. 여러분은 나보다 오래 살죠, 그죠?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은 투표권 세장 주고, 나는 좀더 빨리 죽으니까 두 장만 주고, 할아버지는 한 장만 주고, 무슨 선거원칙 위반? 평등선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평등선거네. 똑같은 국민인데 미친년이야 진짜. 국회의원이야 그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야? 어, 그래서. 근데 그 국회의원이 별로 안 유명해서 기사가 묻혔어. 유명한 분이 말했으면 난리났겠지. 옛날에 유명한 분이 그런 말했다. 대선에서 졌죠. 정동영 후보가 이렇게 막 뒤에서 찍고 있는지 몰카 같이 한게막 찍고 있었다. 근데 그래서 노인들은 선거하지 말고 죽어야 돼 이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그 선거에서 노인분들이 다 투표로 나갔죠. 죽기 전에 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그때 MB가 당선됐지. 아무튼, 뭐, 그런 거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다그 다음에, 한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거는 좀 낯설긴 하죠. 그래서, 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비용 측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 법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외운다기 보다는 잘 모르면 합헌이겠지 하고 넘어가라고. 어? 넘어가라고.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순 없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수 있는 것은 불영에다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거쳐서 불영으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어,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고요. 다음에, 근데 답이 쉬웠지 그지? 이건 많이 풀어봤지, 그지? 그래서 설명조차 필요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대학원이 무슨 대학원이었지, 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로스쿨이죠? 음, 시험 너무 쉽게 되면서. 괜찮다. 이건 합판 아마도, 뭐, 다들, 뭐, 정답률이 매우 높았을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시면, 어, 과소, 어,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중그 의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니까, 자유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유권적 영역이지, 그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유권 영역과 사회적 기본 영권의 영역을 모두 갖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자유권적 영역이니까, 과소보호금지 아니가, 어, 과소보호금지가 아니라, 어, 이때는, 음, 과잉금지, 뭐 아니면 뭐 자유금지로 가야죠. 절대로 과소보호금지는 아니죠, 얘는. 어, 자유권적이니까, 이때는, 과잉금지가 오히려 맞겠다라는 거죠. 습니다 참고하라고.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이제 재응시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죠. 재응시를 금지하는 거 법적 근거도 없었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음.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어 고등학교 퇴학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고등학교 졸업 학, 어, 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요거는 합헌이죠. 요거 합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들이 자꾸 어 수능을 앞두고 자퇴를 해서 어, 학교가 좀 정상화가 안 된다고 했지 요거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위한 거다이는 거니까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음, 야, 3번을 뭐 틀리는 없잖아 우리가 그지? 렇 음, 이거 뭐예요? 동시선발조항이죠? 어, 동시선발중항 합판이잖아 뭐, 설명이 필요 없다 4번 음, 됐죠? 야 이거 뭐 나오겠는데 나와 갖고 나 근데 너어왔어 근데 내가 수, 특강할 때이말을 해줬지 수능 위주 이 말은 해주지 않았냐? 음, 서울대학교 입시여강 합판 뭐 이러고 가지 않았냐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음, 합판.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거 아니다. 음. 됐습니다. 야, 출제위원이 신경을 많이 썼어. 오지? 뭐, 이런 것도 내고. 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역시 뭐, 기출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을 냈어요. 그래서, 1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분 등이나 복리후생비는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합헌이란 얘기죠 어~ 그래서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었지 그지 뭐~ 나왔던 거니까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거. 여기 핵심이 여기죠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거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적어지는 거 맞지 음~ 하지만 어~ 합헌이었고 그 다음에 2번도 아마 기출문제나 뭐 이런데 다 봤던 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수와 법정 주휴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나누도록 한 규정은 요건 합헌이었죠 어, 두 번째 줄뭐 1주 동안에 법정 주휴시간수를 합산한 수, 요거 괜찮다. 어, 입법재량의 범위 내다. 문제 없다. 했던 거.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3번은 뭐 당연히 뭐 문제 없겠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야 요거 내가 지난 시험부터 이었는데도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그죠 가군의 고용 활동에 대해서는 이거 뭐야 우리 어 이제 뭐 가정부 얘기 같은 거 했던 거잖아 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가군의 고용 활동 부분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거어 요거는 어 평등원 지반이 아니다 하파 우리 시험에도 또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이 부분들 뭐 영업자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거, 이제 팔촌인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8조 809조이랑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주의해야겠죠, 어,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8촌인의 혈족 사이 에 혼인 금지 자체는 합헌, 이건 합헌. 근데 이러한 혼인의 이런 규정의 위반에서 혼인한 걸 일률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위헌이었지, 그지? 이미 애도 낳고 이런 경우에좀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함정을 좀판 거죠. 근데 단순히, 어, 요거 위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어, 그걸 주의하겠고그 다음에, 음, 2번은 쉬웠다. 그죠? 음, 육아유직 신청권은 법률상 권리죠? 어, 이건 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오히려 뭐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논의가 됐었지? 양육권. 음? 양육권 논의를 했었죠. 양육권. 육가유직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육권에 대한 제한과 침해를 살펴보게 됐죠. 근데 이제 합헌이었지? 직업, 뭐, 그죠? 직업군인이 아닌 남성 장교의 어, 육아유직을 인정하지 않는것 합헌. 뭐, 이렇게 연결됐던 거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려고 했어요. 3번을. 이게 이제 21년 팔례인데이게 음. 이제 뭐냐면 그, 그 사건이 있었잖아. 그 무슨 뭐, 배드파드 사건이라고 뭐 아냐? 그런 거 있었지. 양육비를 안 주는 남편들 이혼했는데 양육비를 안 주는 남편들해 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소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적 시에 명예훼손이 될수 있잖아. 막 인터넷 홈페이지 올리고 막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걔 누구였더라? 우리 그때 그나마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김동성? 김동성이라고 있지 않냐? 너무 오래됐니? 그래도 금메달 리스트 아니니? 관심 없구나 그래. 뭐, 하여튼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죠. 그와 관련해서 국가가 왜 양육비를, 응? 어,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왜안 만들었냐. 요런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 이걸 주장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3번 보시면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그죠?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양육비 채권의 집행 권한을 얻었음에도 그러니까 집행권을 얻었다는 건순소 판결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집행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할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그죠? 근데 어,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니까법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준다는 거지. 근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어, 우리 민사 집행법 같은 게 마련돼 있어 안돼 있어? 다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양육비 채권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의무는 없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돈을 잘못 받으니까. 그 우리 음? 해설해 보시면 고 여기 보시면 그 이런 헌법 36조 43조 34조만으로 두 번째 거기 헌법 조항의 해석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육비 요 표현을 알아둡니다.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 의무가 곧 어,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육비 대지급제 요거 만들어 이게 뭐냐면 국가가 먼저 우리 애들 돈 주고 국가가 가서 쫓아가서 좀 접해고 돈 받아가라 이럴 의무까지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돈을 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겠지만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의 본하고 있으니까 다죠. 뭐,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거기 뭐, 나도 뭐, 응?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봤지만, 음, 쉽진 않은 것 같아. 쉽지 않은 것 같아. 여러 가지로, 혼자 키우면서, 그죠? 음, 음. 쉽지 않겠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긴 나왔는데, 야, 쟁점을, 이, 이, 이 문제 보고, 야, 이 새끼 뭐지? 막좀 짜증이 났어요. 사실은. 얘가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4번. 4번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앞에 되게 반가운 놈이 나타났잖아. 그지?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면 여기까지는 맞아, 안 맞아? 오, 요거 이제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을 했죠. 근데 내가 미처 여러분에게 이제 언급을 하지 못한 부분. 이 뒤에를 보면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민으로 인정받은 권리로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는최험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출생이 등록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니? 출생 등록제도가 필요하죠. 그니까, 얘는 약간 형성적 법률유보가돼버린 거야. 이게 우리가 왜 위헌이었지? 이런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게 위헌이었죠. 부부 사이에서, 응? 너무 말하기 귀찮아, 지금. A, B가 부부인데, 여기서 애가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 부인과, 외간 남자 C 사이에서 태어났잖아. 그럼 현실적으로 얘가 음? 출생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버려진 아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라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실 뭐예요? 생물학적인 친부죠.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가 혼인 중이니까 얘가 친생 추정을 받으니까 얘는 이 아이를 데려, 이 아이에 대해서 출생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문제였다 이거. 적어도 이둘 사이든지 얘가 가서 좀 등록을 할수 있는 이런 좀 예외를 마련했어야 된다. 그때 나온 거잖아. 그러려면 지금 문제는 뭐예요? 어떤 부분이 문제야? 입법 부작위 부분이 문제죠. 응? 부진정 입법 부작위 같은 법을 안 만든 부분이 문제지. 그래서 해설을 잠깐 보시죠. 해설을 잠깐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낼 줄은 몰랐어. 그래서 어. 대학 교수들은 좀 성격이 좀 특이하구나, 뭐 이런 걸 느껴보긴 했어요. 보면, 어, 거기 밑줄진 부분, 이는 우리가 봤던 요걸, 태어난 즉시 출생될 권리와 관련해서, 요거를 좀, 응? 어, 거기 두 번, 거기 맨 앞에 쪽을 보면, 거기 고려할 때, 뒤에 첫째 뭐 출생 등록하면서 요구 된장 고려할 때, 거기 밑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곧바로 등록될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요 말도 좀 알아두고요. 여기도 바꿔서 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곧바로 등록될 권리를 뜻하는 건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어, 아니라. 이게 뭐, 친생자 관계를 또 확인해 보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 그지 어 일단 뭐 등록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이 사람으로서 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했죠 뭔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호를 요구하고 있죠 어 이게 뭐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는 헌법 제1 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부터 도출해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10조, 34조, 36조 이랑, 뭐, 여기서, 어, 정책 실시 의무의 근거가 있다. 그리고, 다만 이것들은 완전히 포섭되지 않으며 이들을, 어, 이념적 기초로 하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의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함께 지닌다. 이렇게 되있죠 함께 지닌다. 사회적, 어, 기본권. 그리고, 이서한뭐 그다음 한세줄 정도 내려가시면 아마 태어난 즉시 출생 출등록된에 걸리는 입법자가 출생 등록 제도를 통하여 형성하고 구체화해야 할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성적 법률 유보가 되는 거예요. 제한적 법률 유보가 아니라 형성적 법률 유보가 된다. 그러니까 법률로 제한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로 구체화되는 권리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의 실현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과 달리 국가 자원 배분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지? 돈이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를 제한해야 할 다른 공익 사정, 어, 공익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요 표현 때문에 이렇게 됐죠. 결론은 뭐 아시는 거니까 문제없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 그러면 어때요? 법 앞에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법률로서 제한된다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어, 이 부분을 갖고 낸것 같아요. 서 상당히 뭐좀 짜증 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음. 뭐 관부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됐고요. 이게 조금 뭐죠? 그렇죠? 어, 아마 4번을 고르기가 쉬운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주의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좀 침착하게 좀 봐야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진술 거부권이죠? 진술 거부권인데, 음, 육군 장교가, 이거 판례는 아는 거긴 하지, 우리가. 어, 아는 거긴 한데, 어, 그죠?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뭐, 장교 진급 지시 중 민간 법원에 약식명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한, 뭐, 이건 뭐,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처음으로 봤지. 진술 거부권은 제한조차 아닙니다. 진술 거부권은 제한조차 아니다. 그래서, 요게 뭐였죠?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인데 침해가 아니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인데 침해가 아니었다. 진술 거부권은 제한조차 아니면 당연히 뭐도 아니야? 침해도 아니죠? 어, 어, 오케이. 얘가, 여러분이, 얘가 만약에 침해고 위헌이었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 하헌이니까 일단 그렇게는 풀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그죠. 뭐, 다 아시겠죠. 후방 착석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위헌이 된거 아니야. 뒤에서는 충분히 조력을 할수 있어 없어. 옆에서 조력을 해야겠죠. 충분하다. 이거 틀렸다. 별다른 문제 없고. 그 다음에 3번. 대체 유리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없고, 신고 의무 이행시 과세 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 획득 절차로 이헌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세 줄은 무슨 얘기일까? 형사상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이런 뜻이지. 응? 형사상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 조항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볼수 없다. 이건, 그렇다면, 진술과 복권의 보호 영역이 아니겠죠? 어, 이건 이제 합판이다. 다음. 어.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본소에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형사상, 우리 헌법상으로는 어때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어,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진술 거부권은 제한조차 아니겠죠? 어, 제한조차 아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1번, 2번, 4번을 날리고 3번을 골리는 거지. 그냥 정 기억이 안 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어, 이런 법률은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 매 피해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범죄하는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어~ 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해서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함으로 성판매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되는데 아니 이런 처벌 조항은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요 부분은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이 법이 합헌이지 아닐까 침해한다 틀렸다 이렇게 고르는 건데 이제 좀 해설을 보면서 정확하게 아 이거 제한도 아니다 제한도 아니다 요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진술거부권은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제한이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때 그때 제한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행복 주권에 대한 건데 이제 어 가는 뭐 여러분이 최근에도 아마 문제 풀어보고 했죠 그죠 어,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지만 침해하진 않죠, 그죠? 제한은 맞는데, 침해가 아니니까, 맞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걸 만약에 너무 쉽게 해놓으면 안 된다 고했죠 조금 불편하게 해놓을 필요는 있다, 그지? 나도 뭐, 말했잖아, 솔직하게. 좀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이혼할 수 있다면 벌써 몇번 했을 거야, 근데. 음, <laughs> 뭐, 불편해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불편해서. 벌써 올해도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넘어갔지, 그냥. 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지, 그지? 이익형량을 하는 거지. 귀찮아. 어. 그리고 또, 애가 있잖아. 에이스 면 어떻게 된다고? 이혼 숙련기간이 드럽게 길어. 어, 또, 또 그렇고 또. 아들은 맘에 안 들지만 딸은 또날잘 따르니까. 어, 딸에게 또 미안하니까. 근데 조금씩 둘다 맘에 안 들고 있어. 음, 정말 옛날 게임만 하고 있어. 게임도 드럽게, 뭐, 이상한 게임만 하고 있어. 어, 나는 됐다. 그죠? 이건 뭐죠? 이거는 최신 판례 있었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종사한 자에게 타인의 금융 거래에 관한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 이를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어, 과잉금전 원칙에 위반되죠. 왜? 우리 어, 금융회사 직원만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그리고 누구든지 요구만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필요할 경우에도 뭐 말도 못 하게 하는 거니까 일반적 행동자권 침해고. 다음.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 준수 의무 또는 안전 운전 의무를 변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게 이거 뭐죠? 우리 이것도 최신 판례 했지 그지? 뭐야 민식이법 합판이죠 어, 윤창호법은 위헌인데 민식이법 합판이지 그죠? 음, 이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민식이법은 합판 그래서 최신 판례를 참참 열심히 찾아서 냈죠.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그 다음에 라는 뭐 문제 풀다 본것 같을까요? 혈액투석 이거 나왔죠? 혈액투석 이거 기억나니? 혈액투석 이렇게 했을 때 정액수가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있죠. 정액수가로 규정한 거. 아 이거는 합헌입니다. 의료행위선택권 침해하지 않고 뭐를, 뭐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본권이 나오더라도 침해하지 않는다. 괜찮다. 이거는 뭐 음? 만성, 신부전증, 신장병이죠? 신장병이란, 몰라. 뭐 그런 게 있어?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 그지? 근데, 어, 네. 괜찮다. 그거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씁니다. 1번도, 시, 어, 평등권, 평등원칙도 1번도, 어, 그죠. 요거 우리, 어, 최신 팔레도 했죠. 어, 요거 일종의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상향적 평등 실현 조치죠. 점차점차 응? 점차 단계를 높여가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응. 음. 야, 이번은 우리 많이 했다, 그죠? 그 <laughs> 재혼한 배우자를, 어. 야, 근데, 나 생각해봤더니, 그렇잖아, 봐봐. A와 B가 부부다? 응? 음, 돌아가셨어. 그럼, 재혼했어. 죽었어. 합장. 그럼 재혼했어. 합장. 합장. 오, 국립묘지 부족하죠? 아, 이해 안 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외워 <laughs> 별거 아니잖아 재혼한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빼는 게 맞겠죠? 요즘 어, 이상하니까 아, 괜찮다 아, 괜찮다 했고 그다음에 3번도 우리 봤다 그죠? 음, 최신 판례에서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 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군 복무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거다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현역병하고 사관생도 완전 다르잖아 똑같이 취급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 현저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수 없다 그렇죠 합헌이다 그죠 합헌이다, 그렇죠? 합헌이다. 그렇죠? 없그 정도 고. 그다음에 4 번은 음~ 유사한 느낌의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 어, 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조항은 공중보건의사가 출퇴근을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복무기간을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는 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는 이거는 이제 위헌이 됐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서 공중보건의사도 어쨌든 뭐예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거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 정도. 요거는 한번 좀 봐도 필요는 있겠군요. 뭐 답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한 판례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윤창호법 관련된 게 나왔다 그죠? 근데 음주운항 요것도잘 알잖아, 그지 음주운항도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그냥 음주운항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시 재범이 되면 무조건 가중하는 거. 어, 이거 이제 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위반됐다는 거 알고 있고, 입원도 안다 그죠? 이거 굳이 형벌까지 부과할 필요 없다고 했죠? 형벌의 보충성 원칙도 위반되고, 책임과 형벌 원칙에도 위반되고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3번도 그렇죠. 이것도 뭐 너무 유명한 거라 다 알만한 것들이 되겠죠.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제 중강제추행죄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7년이죠. 원래 5년일 땐는 합헌이었어요. 근데 7년으로 바뀌면서 위헌이 됐다. 근데 뭐를 좀 조심해야 되지, 우리 야주절. 어?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강제추행. 이거는 7년이 합헌이었지, 그지. 그거 나오지 않았는지만 확인해준다. 그지 야간 주거침입 나오지 않았는지 그 것만 좀 확인해 주면 될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어,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것도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거. 어, 요건 합헌으로 봤습니다. 합헌으로 봤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쟁점 중에 그죠? 특히나 이게 또 법, 어, 공무원의 뇌물죄랑 같은 법정형을 규정했던 뭐 이런 것들이 또 합헌이었던 그 사건이다. 기억해 두시면되겠고요그 다음에 음, 표현의 자유에 관련해서, 음, 1번은 여러분이 이걸 위헌인 건 알고 있잖아, 그지? 위헌인 건 알고 있는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죠? 어, 이건 뭐 따로 알고 있으니까. 인터넷 언론 및 지지 반대 부분, 이 부분까지 이제, 어, 같이 날라간 건 아니었으니까. 다만, 이제, 과잉금전원칙에 위반돼서, 어, 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뭐, 언론의 자유 침해,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뭐, 이랬던 것들은 있었죠? 근데 이건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다음에 되고, 2번은 뭐죠? 우리 소위 말하는 로톡 사건이죠. 어, 그래서 음, 두 번째 줄만 봐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대가수수광고 금지규정. 이 로톡 사건은 판례가 더럽게 긴데 낼 만한 건 얘하고 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는 것만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거 나오고 있다. 어, 3번도 우리 했다 그죠? 어, 뭐죠?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게시판이죠. 요거 공공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좋지 않은 거 괜찮다고 했잖아. 그 공공기관에서는. 바로 나왔네요. 별다른 문제 없겠고. 다음 4번은 우리 많이 봤던 거, 죠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언론 후보자 명의에 칼럼된 계좌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죠. 이거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문제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벌불소원칙소급법 금전칙. 이와 관련해서 1번. 이법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은 얼마든지 둘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규정 둘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판례가 이제 형법에 뭐죠? 일, 그, 동기설 폐지하는 거지만, 이런 건 뭐, 그거 상관없지. 그냥 행위시법을 따른다. 유리한 법 정의하지 않는다. 이건 법으로 이 부분까지도 바뀐 건 아니잖아. 그지? 이 부분은, 어, 형벌불소고원칙에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아예, 보호 영역 형벌불소고원칙 보호 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 부분을 그러니까 뭐이 판례를 몰라도 풀수 있었을 거야. 음, 아니야 형법 잘하잖아. 내가 너무 많은 큰기대를 하고 있니? 응 음, 알았어. 아무튼 응 어,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음그 그렇죠? 2번은 아는 거잖아. 노역적 유치는 어때요? 형벌불소고원칙 적용되죠. 어 적용이 되니까 시행 전에 행해진 응 음?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소 제기 시기가 노역장 유치 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노역장 유치 조항을 적용하라는 것은 헌법상 형벌 불성권제위반 했죠 행위 시가 아니라 나중에 지금 음?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잖아 그니까 행위 시 후니까 우리 황제 노역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바꾼 건잘 바꿨지 그지 뭐~ 일억 원 이상이면 뭐~ 노역장 유치 기 간을 뭐~ 뭐~ 얼마 이상으로 한다 했다 근데 그거를 소급 적용하는 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했지 그지 불리하게 하는 건안 된다 그런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3번은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죠. 어, 그러니까, 괜찮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다음에, 아동청소년 성보에 호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어, 취업제한제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일단, 이건 형벌은 아니죠. 그죠? 형벌은 아니니까. 어, 형벌불소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벌불소고 원칙이 적용될 리는 없다. 별건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포던 것은 이제 마지막 건 1번 음구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정비구역 내에 토, 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죠음 요게 이제 6월 판례네, 6월 판례. <laughs> 근데 6월 판례 중에서도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라고? 하파. 어, 다른, 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르면 되잖아. 상대적으로 고르면 되니까. 일단 냅둔다. 별 문제 없었다. 이렇게 된 거. 100분의 30? 그래,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렇게. 음, 이게 이제 정비 구역,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정비. 뭐 재건축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 상황이. 그 다음에, 음, 아, 이번 나왔다. 그죠? 바로 됐다. 이거 중요한 판례였잖아 그지 판례가 바뀐 거잖아 그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 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않냐 므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이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이 됐었죠 어~ 이거 잘 기억으로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요 말이 나오겠지 그지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거. 오케이, 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야, 3번은 너무 쉬운 게 나왔네요, 그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니까, 영장주의 위반될 리가 없죠? 어, 위반될 리가 없다. 했고. 그 다음에 4번.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들의 요양급여 내역에 제공을 요청한 사실조회행위는 이미세에 해당하나, 어, 이에 응해서 이루어진 정보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 야, 이건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laughs> 이미 수사인데 영장주의가 적용되겠냐? 어, 이건 뭐 뭔지 몰라도 그죠 주의할 점은 4번은 일단 위헌인위헌이죠 근데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죠. 영장주의 위반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자료에 넣은 것처럼 과잉금전 치기반이죠 어, 과잉금전 치기반이었던 판례다. 이 정도 풀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뭐 아마 뭐 기준이 될수 있으니까 뭐 이거보다 뭐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이 사십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꼼꼼하게 낸것 같죠 그래서 근데 음 최신 판례는 여기 나왔던 걸 그대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최신 판례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기본기를 좀 많이 까먹은 것 같다 아어 우리 또그한번 당했잖아 그치? 지난 시험에 당한 대로 예상 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 뭐 공부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면 토요일 날 오면, 그냥, 정리해서 우리 답보트할 때, 지난번에 한 거랑 조금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조금 이제 중요도랑 좀 나눠가지고, 거의 유사합니다만, 그래도 최신 판례도 보강해놓고 한번더 봐서, 어, 핵심적인 걸 정리하고 가면 또 바로바로 바로 또 생각이 나겠지.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음,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마 경찰학 빼고는 뭐 형사법도 뭐 풀어, 다 풀어봤어? 알만하지? 응? 왜, 경찰학만 뭐 풀지 말라 그러셨다며? 어, 뭔지도 모르고, 알았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오늘 연습, 그래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최신 팔레들은 기준이 될수 있잖아. 어, 좀 중요하다는 것들을 나오고 있으니까, 한두 개 빼고는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허를 찔리더라도, 뭐, 그때 중요한 것보다, 어, 여러분이 잘, 멘탈을 잘 잡고 푸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또 수업 때 봅시다. 수고했습니다